자, 우리 나선희 후보님한테 박수 한번 함성. 고생했습니다. 박수. 아니 노래는 어때요? 이 노래가 잡아주세요. 예, 제 노래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유 역시. 예? 아니 거지 구경 왔다가 왜 다 거기 서 있냐고. 의자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팔아. 내가 뭐 팔면 내 개새끼야 진짜. 예. 그러니까는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누님이 신청한 곡 광대 하나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가지 말고 광대하고 사주팔자 두 개 갈게요. 알겠죠? 예. 네. 자, 차렷! 어벙이 불알 바치고 경례. 저 뒤에는 박수 끝까지 합시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떠돌아다녀도 그놈의 안동역하고 보릿고개는 예, 보릿고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하냐면 옛날에 찌질하게 못 사는 사람들 예. 그리고 안동역은 그 여자랑 저기 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예. 예? 저 형님이 역에서 기다렸다가 누나 빵꾸냈어요? 나쁜 놈 자 그러면은 보릿고개하고 안동역 두 곡 가겠습니다. 차렷! 어봉이 불안을 마치고 경례! 가수!
I'm gonna make it.
야, 이제 지방골이 좀 돼가네. 예. 딱 노래를, 대가리를 딱 쳐박으면 그때 앵콜 하면서 박수 치면 우리가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싹 보여줘. 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오늘 정이 안 가네. 예. 아니, 갈 시간이 얼마 안 됐어도 잠깐 앉아있다가 가면 얼마. 아휴, 감사해요. 나는 누나한테 줄 거 놓고 불안해도 한번 만져보세요. 예. 내 불안은 소리 누나. 어디서 이런 불안을 만져봐. 예. 혼자 오셨어, 누나? 그러면 남편 어딨어요? 어휴, 맞아 죽을 뻔했네. 예. 아니, 혼자 와서 앉아있길래 나도 혼자거든. 그래서 한번 꼬셔볼까 했는데, 아니, 선글라스 낀 모습이 왜 이렇게 예뻐? 예. 자, 그러면 우리 식구들, 우리 평각쟁이 식구들 잘하라고 박수하고 함성! 가자! 무슨 새를 쫓아, 에이. 앵콜 하라니까 무슨, 에이. 새 다 날아갔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예.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이 날씨에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보여줄 건 싹 보여줘. 한 번 더 하라고. 앵콜 세 번 시작! 마스카라 립스틱에 분명함을 포기하고
Don't make
어, 우리는 몸만 판다 그러면 다 가버리네. 예. 진짜 우리는 저 노란 바구니를 까만 바구니로 바꿔야 되겠어. 예. 저 노란 바구니만 들고 나오면 다 가버려. 자, 그러면 니네 등불 한국 가겠습니다. 차렷! 어봉이 불안을 마치고 경례. 잘 됐는데, 예, 어제 그제 다 비가 와가지고 축축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여기 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잤어. 거기다 차 받쳐놓고. 아니 여관비도 왜 이렇게 비싼지. 예, 방 하나에 5만원 달래. 그래서 엿을 못 팔아가지고 저 다리 밑에 가가지고 차 받치고 자는데, 예, 저기 저기 태백이가 차가 없어. 예, 하물 차라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 차 좀 빌려달라가지고. 예, 우리 부단장인데, 예, 내가 남자끼리 자는 거는 싫어해가지고 내가 여기 여기 예쁜 학당이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네가 와서 자라 그랬더니 저 지지배가 죽어도 안 오더라고. 우리 군산에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요. 군산, 예, 군산에는 뭐가 요새 노래가 뭐가 유행이야? 군산항아, 예, 저 군산에서 안 왔네. 어디 피시, 어디 구라치고 있었냐? 우리는 바로바로 알아. 네. 그러면 군산항아 하나 갑시다.
자, 박수! 저리 가수님이 부른 군사랑아 하겠습니다. 거기서 쭉 참새 모양 딱 서 있으면 어 공연할 말이 낫겠냐고 우리가 어 그렇지 그 예쁜 누나들은 틀려 예 와서 얘기한다 그냥 바로 와서 안 돼 예 그러면 니마 하고 아파트 두 곡 가겠습니다 차렷 어벙이 불알 바치고 경례 I'm not
나도 조용한 거 하나 해야지. 예. 자, 차렷! 어벙이 거시기 바치고 경례. 박수 소리가 조그마니까 예. 음악이 안 나오잖아. 다 이제 요거 한 곡 하고 들어갈 거니까 박수 한번 크게 쳐줘서 소리 지르면서 차렷! 어벙이 불알 바치고 경례. 봐봐, 음악 나오잖아.
김민 씨 준비. 집에 가시라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 촬영 준비.